네, 실력으로 증명하는 데이트레이딩의 최강자 김영일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대응법 11월의 투자 전략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여기 채팅창에 정말 글들이 훈훈하네요. 공방 자주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식 좋아요님께서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복댕이님께서 어려운 이번 주장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 조금씩 내면서 버팁니다. 아직은 힘들지만요. 주식 정말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사랑님께서도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김영일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함께해 주시고요.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을 가지고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남필상 전문가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아, 에이스 세미콘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12만 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네, 한 36%요. 아, 비중 적지 않게 실어주셨고, 아, 네. 매수가가 12만 원입니다. 예, 올해 매수를 하셨나요? 올해? 네, 한 7월 달에, 7월 아, 초에 했어요. 예, 그때 한창 뭐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올 때 매수를 네네. 하시다 보니까 네네. 딱 고점을 잡으셨습니다. 네. 아, 주가가 이후에 하락세를 몇 달간 보였고요. 오늘은 0.27%의 상승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 75,500원 기록했는데요. 네. 30% 넘는 손실이시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좀 그 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그냥 저는 장기가 지금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예. 장기 보유를 해도 괜찮은지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기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매수 여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LS 세미콘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주시고요. 또 장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일지도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예.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저평가된, 그러니까 좀 숫자가 싸죠. 예. 뭐 여러 가지 멀티플들이 되게 싼 종목인데 앞으로 이제 LX 세미콘이 좀 멀티플을 좋게 받으려면 뭐 다양한 또 산업으로 진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OLED 쪽에서 LX 세미콘은 좀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OLED가 이제 그 전방이 스마트폰이나 TV 말고도 이제 전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 쪽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아는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하여튼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쪽에 OLED의 생태계는 이제 많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 확장 기대감 때문에 대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가 끌고 가는 그 내년에 2024년에 좀 뉴스플로우는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아요.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 이제 12만 원이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대도 굉장히 이제 지지선에 왔고 기술적 지지선에 어느 정도 왔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해서 실적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도 되는 부분도 있고 수급도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끌고 왔었거든요. 한 12만 원 정도 갈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외인 수급도 새로 들어오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10만 원 한 전후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갈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 9만 5천에서 10만 원대 이 장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거든요. 여기가 한 번에 돌파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가격을 예를 들면 낮춰서 10만 원 이하가 된다 그러면 저는 10만 원에 이제 팔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갖고 계신 물량을 그대로 갖고 간다 그러면 조금 더 길간을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24년, 한 1년 이상? 그래서, 저는 6개월 내에는, 10만원 저항대를 설정한 매매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10만원 접근할 때 팔고 나와버리는. 그리고 이제 12개월 이상 본다 그러면은 저는 한 12만원까지 보는 전략. 그리고 9 이상 가려면은 또 조금 더 기간이 걸릴 것 같고, 결론은 추가 매수도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7만 원이 기술적으로도 바닥이고 이 회사의 그 가치상으로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도 더 이상 빠지기 힘든 가격대로 판단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 이쪽이 쌍바닥이죠. 그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그래서 7만 원 깨졌을 때 물량을 추가하셔서 그 단가를 좀 낮추고 그 낮춘 단가에 가지고 전략을 접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가는 따로 나오지 않고 추가 매수 가격이 제시됐습니다. 네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네. 네. 시청자님 이 전략으로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화이팅. 네. 예. 자, 장기적으로 일단 10만원 선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이 선, 10만원 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 아래에서 매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종목은 저 PER로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 가격 7만원 이탈할 때라고 설정을 하고 6개월 목표주가 10만원, 12개월 목표주가 12만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김JK님이시고요. 현대 BNG 스틸을 16,700원에 11% 갖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현대 BNG 스틸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4,58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그래도 손실 구간이시고요. 10%로 손실은 줄이신 상태인데요. 현대 BNG 스틸 오늘 재료가 나왔습니다. 희토류 연구자석 양산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이런 좀 자원에 대한 모멘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쭉 치고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손실 더 줄이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6,700원 좀 애매한 가격이긴 한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저는 모멘텀이 좀 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 어느 정도 가격을 끌고 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이 터진 거래량이 나왔던 주가의 모양으로 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장기 하락을 오래 했죠. 예. 오래 하면서 매집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땡겨 올렸고 그 뉴스는 제가 보니까 내용이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희토류 연구자석 그 50만 대 물량의 연구자석 이제 앞으로 만든다는 거고 뉴스를 제가 그 뉴스하고 상관없이 그 재무제표 보면 지금 영업이익 한 350억 정도 나오다가 올해 이제 1, 2분기 적자거든요. 예. 뭐 3분기 혹은 뭐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부터 갑자기 뭐 급속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냐. 현대비엔지스틸이 그럴 것 같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스테인리스 냉연간판 쪽인데 그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철강이나 비철이라든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이슈를 물고 들어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으로 그냥 조금 올린 것 같아요. 예. 차트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뭐 만들기 좋은 모양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뉴스플로우 만들고 예.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제가 봤을 때 만든 거죠. 예. 근데 이제 잘 만들었다. 모양이 좋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종목은 단기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단기 대응 뭐 어차피 아마 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단기 대응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이걸 아마 뭐 계속 끌고 간다든지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이제 앞에 이제 물량이 이렇게 이제 4월 달에 이제 끌어올리면서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략 매물대를 보면 19,000원 이제 매물인데 이 이슈 가지고 19,000원 돌파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확한 말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거는 세력이 원하면 뭐 초전조체 이런 것처럼 뭐 또 땡겨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19,000원 저라면 19,000원 이 저항은 무조건 판다. 네, 일단 그렇게 명확한 거 목표가는 모래에 넣어 두시고 그러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16,700원 이제 17,000원 정도니까 지금 가격에서 이제 한 15% 한 20% 정도 더 올라야 되네요.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시가에서 이게 뜬 다음에 밀리는 모양이 나오면은 물량이 어느 정도 터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기 분출로 끝날 수가 있고 조금 물량이 적다 싶으면 그러니까 오늘 260만 주 터졌었습니까? 260만 주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터지는 물량이 좀 적고 200만 주 이하면서 그 이 상한가 간 종가 부근으로 이렇게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은 한 번 더 띄울 수도 있거든요. 양음양의 형태로. 이게 좀 트레이딩 분야라 어렵긴 한데 일단 무조건 고가 기준으로 한 10% 이상으로 갔을 때는 시가에서 조금 파십시오. 예. 그 내 매수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다음 주 초에 그 17,000원 정도 내 기준가 가격 위로 갔을 때도 무조건 물량을 한 3분의 1 정도 파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19,000원을 보고 가는 걸로. 예. 그리고 뭐 추가 매수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 종가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예. 거네요. 예. 오늘 종가보다 10% 뜨면서 마감이 된다면 3분의 1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나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나온 재료가 국내 최초 전기차 50만 대 규모의 희토류 연구자석 양산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이런 재료를 받으면서 수급 차트 긍정적이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 필요하고요. 오늘 종가에서 10% 플러스이거나 그리고 200만 주 이하로 거래량 유지되면서 주가를 유지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마감 종가에서 플러스 10%, 그 다음은 17,000원, 그리고 그 다음은 19,000원까지 해서 3분의 1씩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을 계속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진단 계속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문자, 글 남겨주시면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알테오젠. 예. 55,000원에 10%요. 55,000원에 10% 비중이시고요. 네. 예, 최근에 조정을 잘 이용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예. 최근에 매수하셨죠? 네, 지난주에. 아, 지난주 매수하셔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익 나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2% 플러스고요. 6만 원 마감됐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어떤 점이실까요? 네, 어느 선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고 쉬었다가 또다시 들어갈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아예 이 종목을 타겟으로 잡으셨는데 자, 어떻게 매매를 할지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잘 매도를 하셔서 수익도 확보하고 싶으시고 재진입도 노리고 계시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알테오젠은 일단 뉴스 플로우가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나오면서 상방향의 흐름을 좀 타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알테오젠 그러니까 지금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예,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제 이상 등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항체 약물을 융합하는 그 ADC라고 그러죠. 그 이제 약물 융합을 가지고 새로운 약물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하나 분야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이제
그 위탁받아서 원하는 약물을 생산해 주는 이 두 가지 그 산업을 갖고 있는데, 머크에 이제 키트루다 미상이 들어갔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 좀 좋은 결과 나오면은, 주가가 상당 부분 이제 또 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는 기술 이전으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중요한데, 현재 뭐 나와 있는 현재까지의 뭐랄까요, 그 리서치 증권사 쪽에서 뭐 예상하는 거라든지 뉴스 플로우만 봤을 때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7만 원에서 한 요 7만 5천 원 1차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땡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상 올라가는 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가격대긴 한데 요 정도 가격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어 보인다. 지금 5만 5천 원이면은 이제 수익은 나셨고, 지금 이 보시면은 주봉이죠. 예, 이 중기 매물대가 딱 여기 한 7만 원 정도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뉴스플로우나 기술적인 흐름으로 종합해 봤을 때 여하 한 7만 원 정도 부근이 목표가로 해서 타겟팅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접근할 때 6만 5천 원 이상부터 예, 뭐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매도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진입도 가능할까요? 아, 재진입요? 네,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 다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예. 머크의 키트루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 때문에 머크가 이 시장에 독점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뭐 이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기대감 있죠. 예. 예, 혹은 뭐 독점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로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 이게 이제 군부를 지피는 거죠. 군부를 지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그 바이오 종목들이 군부를 지핀 거에 뭐 이상으로 터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잘은 없어요. 근데 있으면은 막 상한가 가고 그러죠. 얼마 전에 이제 한울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이 안 되고요. 단지 이제 뉴스 플로어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 군부를 띄우고 있고, 주가 흐름도 좋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 7만 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딱 5만 원 찍고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잠재력만으로도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다시 잡는 거 괜찮아요. 이 회사가 갑자기 뭐 기술이 가짜였다 뭐 이런 식으로만 뭐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CMO로서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항체 약물 융합하는 그런 기술력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접근하면 무조건 저는 리바운드 할 거라고 보고, 7만 원에서 5만 원 요 딱 박스권. 예. 그리고 이제 좋은 뉴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합병된다든지 이런 이슈 터지면은 뭐 급등하겠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 물량은 남기시고 제가 말한 가격대에서 다 정리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네. 예, 전략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알테오젠을 가지고 트레이딩 전략을 짜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머크 키트루다 관련해서 이 종목이 뉴스플로우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제한하면서 매매하자라는 전략이고요. 5만 원의 재매수 가격 가능하다고 설정하고 7만 원 선까지, 7만 원 내외에서 매도하는 전략 단 3분의 1 정도 남겨두시면서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유튜브에서 이주대박이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대성하이텍 9105원에 8%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추가 매수 가능한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대성하이텍 오늘 주가가 2.75%가 하락한 6,720원선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손실구간이신데 대응 전략 짜주시죠. 지금 대성에너지가 이제 전쟁 관련해가지고 급등했지 않습니까? 대성에너지가 아니고 그 대성하이텍. 예. 예. 지금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솟았다가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정밀기계 하는 데거든요. 정밀기계 쪽인데 그냥 뉴스플로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좀 이 가격은 일단 무시하시고 지금은 딱 매수 타점 노릴 가격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6,600원 아래로 이제 빠진다 그러면 이제 털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딱 지금 저는 한번 배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8%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8%는 없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장 끝났으니까 월요일날 시초가에서 자금 사정에 따라서 뭐 5%도 좋고 10%도 좋고 15%도 좋고 한번 배팅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저기 이스라엘 쪽 전쟁 관련 이슈는 지금 뉴스플로우에서 가장 큰 이슈거든요. 두 개 축이 있는데 고금리랑 전쟁이 있어요. 이런 이슈는 1, 2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딱 보면 이 거래량 터지면서 올려놓고 이제 거래량 빼면서 쫙 빼고 이제 딱 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살짝 더 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장난을 치겠지만 딱 이 가격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뺄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그 바닥거래량 형성하면서 양봉 만들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9,000원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장대 양봉 만들면서 한 뭐 25%, 2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래량도 한 5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그런 거 한번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배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목표 주가 9,000원까지는 그러니까 어려울까요? 이제 두 가지죠. 사실은 그 매수 단가를 생각하면 조금 더 리스크가 되는데 추가 매수에서 단가가 한 7,500원 정도 선으로 만든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익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부담되면은 여기서 산 거, 하여튼, 8,000원 정도 만약에 단가를 맞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본전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 말이 다 이해되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 8,000원 정도 뚫는 정도 흐름, 8,000원에서 한 9,000원 사이 정도, 한번 슈팅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딱 그런 모양 만들기 좋은 지금 상황이고, 저라면은, 그렇게 한번 배팅을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뭐 더 뺀다 그러면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은 제가 정해드리면 한 6,500원 예, 6,500원 아 6,500원 너무 타이트하고 350원으로 정해드릴게요. 그 정도면은 한 몇 프로입니까? 손실률, 견딜 수 있는 손실률이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한 5% 정도? 마이너스 한 5% 정도 선으로 한번 잡으세요.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마이너스 5% 정도는 잘라버린다 생각하시고 배팅 물량은 본인이 판단하셔서 8,9천 원 정도 지금 슈팅 나올 것 같다. 어느 정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성하이텍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움직인 종목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방산 기업과 수주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후에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이슈가 지난 19일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한번 움직였는데 여기에 현지 시간 27일 미군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시리아 동부 지역 시설 두 곳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오늘은 이 소식의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대성하이텍 올려주셨는데 월요일에 추가 매수 대한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6,350원, 목표 주가는 8,000원에서 9,000원 선 잡았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지오릿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예. 네, 7,800원에 20%인데. 네네. 저는 이건 좀 오래 들고 있었어요. 예. 4,000원대부터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또 재매수 한, 수익금을 좀 재매수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그, 오늘 저기 호재 뉴스가 떴어요. 뭐, 포스코 퓨처엠하고 폐수에서 리튬 추출하는 거 뭐 그런 거 같이 하기로 협업을 한다는 뭐 그런 식의 호재 뉴스가 떴는데 갑자기 그 뉴스에도 불구하고 22%가 푹 빠지더니 막판에는 이제 11%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 개미 털기인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는 건지 하여간 그걸 갖다 의도를 몰라가지고 전문가님의 좀 변해 좀 듣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업의 개별 재료가 오늘 나왔다고요, 시청자님? 예예. 예, 아, 단독 뉴스로 한 가지 나왔네요. 네네. 예, 지금 오늘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손실 구간 가실 뻔 하셨는데 수익으로 일단은 낙폭 줄이면서 마감됐습니다. 지오릿 에너지의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예, 지오릿 에너지가 뭐 일단 그 이익이 나셨으니까 좋은데 지금 그 산업 폐수에서 리튬 추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폐배터리라든지 뭐 이렇게 그 폐자원을 추출하는 거는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을 때 가격이 한번 떴다가 사실은 그 숫자 그러니까 수익으로 잘 연결은 안 됩니다. 그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실제로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나오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뭐 리튬을 추출하든 했을 때 그게 이제 단가가 맞고 수익이 되려면 앞으로 이제 한 2, 3년 뒤에부터 아마 폐배터리 관련된 그러니까 뭐 폐수든 폐배터리든 이제 리사이클, 그걸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제, 한번 활용이 끝난 거에서부터 다시 자원을 추출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곽강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이제 시간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로, 지금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 뭐 금리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상황에서는 좀 후순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재활용 분야는 후순이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그 분야에 투자든 1, 2년 뒤다. 지금은 설비조, 예, 공장 지어야 되는 쪽에 들어가야 되는 소재, 예, 그리고 이제 장비, 여기가 제일 먼저 도는 거고, 그래서 지오릿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뭐, 그 지열을 이용한 부분하고, 그 다음 연료전지 쪽이죠. 그래서, 폐열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환경 쪽에 이제 이슈가 도는 그, 하고 같이 이제 움직여왔던 부분인데,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이제, 8,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를 눌리고 있죠. 이 흐름 보면, 적자입니다. 그죠? 올해 1, 2분기 적자예요. 연간으로도, 한 16억 30억 뭐 큰 이익이 아닌데 어쨌든 21년 22년 또 적자거든요. 그런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대감 아까 방금 그 뉴스에서 나왔던 그 리사이클 업스트림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숫자가 지키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임팩트 있는 이슈는 아니다. 단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뭐, 환경 쪽, 그런 에너지 쪽에 이제 그 종목들이 돌 때 같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바닥을 잘 다졌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에너지 쪽이 이제 신재생 쪽이죠. 그쪽이 아직 그 좀 안 돌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그래서
주가 좀 많이 빠졌을 때 모아간다 그러면 뭐 크게는 이제 풍력 쪽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오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저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지 않으니까 8,000원이죠. 8,000원이면은 이익도 받고. 그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그건 네, 아니죠. 예. 예, 그건 아니시고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은 이제 제 원금 정도는 챙기고 단번에 이제 올랐을 때 뭐 원 매수가가 4,000원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고 나머지는 이제 좀 다시 좀 재매수한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나머지는 그냥 막연하게 들고 갈래도 이게 좀 2차전지 쪽 섹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현상이 올랐음에도 이게 세력이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들고 가도 되는 건지 그거가 좀 궁금해서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물량이 오늘 조금 터졌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 걱정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걱정할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호재 터졌을 때 물량을 이제 털고 나가는 모양은 보통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고점에 있을 때 그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음봉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땡겨 올린 그거에 대한 그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물량을 털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주가 상승 중에 거래량 그 터트려야지 물량을 많이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도 물량을 채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옆으로 기는 구간에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러기에는 물량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뭐, 이게 이제 악재로 인식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천만 주 정도 이상의 물량이 터지면서, 그리고 이제 아래 꼬리도 달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뉴스가 터지면서 그, 뉴스의 가치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조금 털고 싶을 때 뉴스가 나오면서 물량을 살짝 정리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털어버리고 나간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물량은 지금 딱 여기 이 8,000원 가격대는 안 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의외의 악재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이제 옆으로 기겠지만 8,000원, 12,000원 이 사이에서 좀 움직이다가 결국은 상방향으로도 한번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매매 8,000원, 12,000원 박스권 매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박스권 매매. 이렇게 밑에 오면 사고 위에 오면 팔고 하는 식이죠. 근데 박스권 이탈하면은 갖고 계신 물량에서 한 절반 정도 좀 정리하시고, 박스권 상단을 접근하면은 또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박스권 뚫고 올라갈 때 나머지 정리하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죠? 예, 그럼 안심하고 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리튬 추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이쪽보다는 사실 배터리 소재나 장비를 우선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풍력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을 전망하면서 8,000원에서 12,000원 수준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 월요일장의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필상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로 월요일장 대비를 해볼까요? 예, 일단 뉴노멀의 적응이다. 고금리 시대 적응기라고 보고요. 네. 그 팍스 USA, 미국의 이제 달러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왔던 그 세계 질서에 대한 그 불안감이 이제 장기 국채, 장기물 국채 금리 오르는 걸로 나타났고, 이제 연준이 계속 이제 뭐 말로 플레이 하는 부분,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 앞으로 이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볼 부분인데, 다음 주에 이제 국내에는 그 수출입 동향,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그 대중국 그 무역 수지가 22년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약 39억 달러 흑자였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이 157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럼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95억 달러 적자가 난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사실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지금 12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별로 안 좋아요. 반도체 쪽이 이제 감소인 건데 우리 이제 대중 그 반도체 수출이 한 33%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3분의 1이 반도체인데 그 부분의 타격이 미국 쪽에서 커버될 만큼 안 된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뭐 쉽지가 않은데 또 하나 이슈는 FOMC 회의. 그 금리는 5.5% 수준에서 이제 머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리자니 인플레가 무섭고 올리자니 이제 그 국채 금리가 또 뛸까 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로 우리는 자신 있다. 우리 경제 튼튼한 뭐 경기 살아나고 있고 장기적인 경제 전망 밝다라는 그 뭐 중앙은행들 그 사실 뭐 8월이 언론 블레이즈 말로 하는 거죠. 이제 실제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통 이제 올릴 만한 이슈가 있을 때는 뭐 확실하게 올리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슈 중립적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묶습니다. 금리를. 그래서 계속 당분간 금리를 묶을 가능성이 높다. 지수는 저는 2300 이하에서 이제 그 좋은 가격이 온 것 같거든요. 당장 2400에 대한 저항은 기술적 저항이 있죠. 이제 단기적인 저항은. 근데 이제 2250에서 2300 사이도 외인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포함해서 하방을 좀 구축하는 모습이거든요. 파생 그런 포지션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물량을 이제 좀 모아가도 될 것 같고요. 2400이 강하게 이제 돌파될 때 이제 2분기부터 내려왔던 하락 추세는 끝났다. 전환 신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고금리에 대한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수출형 중심의 성장주를 이제는 사도 된다.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헬스케어. 그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한번 관심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도 패권도 뉴 노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우리나라 수출 지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역시도 중요한 변수 이 가운데서 그래도 시장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2300선 아래에서는 좋은 가격이라는 점과 함께 수출 성장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의견 반도체 2차 전지 헬스케어 꼽아주셨네요.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리프레시 하셔서 다음 주도 더 힘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